잉여맨 로블록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얘들아, 이번에 입양하소에서 새로운 집이 나왔대. 오, 알고 있었어? 어떤 집인데? 그건 잘 모르겠고, 엄청 비싼 집이란 건 알고 있어. 무려 850 로벅스라던데? 아니, 850 로벅스? 그런 집이 존재한단 말이야? 나도 한번 그래도 구매해 보려고. 에코 자연지구의 집 이거구나. 그 집 원래 2250 로벅스에 나올 뻔할 그런 집이었대. 2250 로벅스? 이 뭔 개소리야? 어쨌든 850 로벅스로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와, 너무 비싸. 와! 우와. 뭐야? 마치 뭔가 화분처럼 생겼는걸? 그래 한번 들어가볼까? 그래도 엄청 내부는 좋을거야. 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특이한데? 특이하네? 뭐지? 여기는 부엌이고. 어? 이쪽 계단 있다. 오, 몇 층까지 있는거지? 과연 값어치를 할까요? 어? 오, 2층도 이런식으로 돼있네? 방도 있고. 3층이 끝이야. 보자 3층도 가볼까? 3층이 끝이란 말이야? 뭔가 850 로봇을 치고는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맞아, 가격 대비 좀 비쌀지도. 네, 좀 많이 이 집 비싼 것 같아. 특징이 있어. 뭔데? 건물 크기에 비해서 비밀 공간이 됐다 커. 비밀 공간이 있다고 여기? 이 집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어? 진짜? 비밀 공간이 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비밀 공간으로. 와우 위가 엄청 넓네? 여기가 되게 넓어. 이야, 진짜다. 어쨌든 비싼 집을 샀는데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았지만 비밀 공간이 엄청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1층, 2층, 3층 있으니까 뭐 우리 대충 한번 꾸며볼까? 새로운 집에 왔으니까 말이야. 잉여맨! 네, 여러분들 잘 지었습니다. 자, 1층은 제가 지은 거고요. 2층은 리아가 지은 방. 그리고 3층은 미호가 지었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1층, 2층, 3층 보시고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댓글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어쨌든 한번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집 맨 꼭대기 뭐 있는지 궁금하거든? 나도 궁금하던 참이었어. 맨 꼭대기 한번 뭐 먼저 날아가 봐야겠다. 나도 궁금하겠어. 뭐야? 맨 꼭대기에 숲이 있네? 그러네? 그리고 집 이름도 자연지구의 집이라고 하니까 나는 1층은 자연적인 방을 좀 꾸며봤어. 들어와봐 얘들아. 자, 뭔가 숲속에서 피아노 치는 느낌을 줘봤고, 이 안에는 나무들이 엄청 심어져 있다고. 보이지? 이쁘지? 여기서 피아노 치면은 마치 숲속에서 피아노 치는 느낌. 야, 마음이 참 편안해진단 말이야. 자, 그리고 뭔가 숲속을 지나서 거실로 가는 느낌을 만들어 봤어. 오, 와, 여기서 뭘 거실. 먹는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여기 숲속 부엌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저기서 먹는 거지. 여기도 내가 바깥에다가 나무도 막 심어놓고 부엌을 만들었단다. 근데 여기서 요리 잘못하면 불나. 집에 불나. 뭐? 나무 있어서 바깥에. 조심해야 돼. 큰일 나겠다. 괜찮아. 하지만 강화 유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은 철저하다고. 자, 여기서 어쨌든 밥 먹자. 얘들아, 앉아. 여기는 뭐 나오나? 오늘 반찬은 내가 맛있는 거 좀 준비했어요. 펭귄. 와. 펭귄 고기야. 앉아, 미호도 앉아야지, 먹어야지. 나는 차라리
나는 이 해초 먹을래, 해초. 아니, 너는 유니콘 고기. 어, 유니콘을 먹어야 된다고? 어, 우와. 그럼. 펭귄 고기가 쫄깃쫄깃해. 그치? 미아야, 날 먹지 마. 날 먹지 마. 미아야. 아, 이 안에 뭐 플러스 같은 거 들어있는 거지? 모양만 이거고? 아니, 펭귄이야. 펭귄 고기. 동심 파괴야. 자, 이제 한번 2층에 있는 리아방에 리아방 구경하러 가볼까? 2층은 약간 모던하게 꾸며봤어. 1층은 약간 숲속의 느낌을 줬다면 오. 숲속에 있는 도심이라는 느낌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봤어요. 숲속이 없는데? 리아야? 아, 뭔가 여기 숲이 있잖아. 아래층은 숲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이제 2층에 올라와서 잠을 자는 거지. 그런 느낌 같은데? 그렇지. 오, 잘 지웠다. 좀 생각보다 훨씬 더 깔끔한데? 후후. 여기가 되게 깔끔하다. 제가 나 따라했어. 왜 무슨 말이야 그게? 내 집 따라했다고 이 녀석이. 아, 뭔 소리야? 난 안 따라했어. 여기 수건 같은 디테일 너무 좋고 수건 디테일 수건이거든. 여기 화장실도 있어. 여기 앉아도 차 한 잔도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이거 화장실이 변기가 세 개네. 이유가 있을까? 아, 여기서 한 명씩 똥을 싸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3코어로 준비해봤어. 야, 이거 화장실 때문에 싸울 일은 없겠네. 그렇지. 다 똥이 마려우면 여기서 앉아서 싸면 돼. 저기 미안한데 거기 가운데 계신 분 똥냄새가 네. 여기까지 오거든요. 저기요. 여기 남자 화장실이에요. 네, 죄송한데 저 씻을 거니까 두 분 다 나가주세요. 무슨 소리야? 같이 씻는 건데 이렇게. 싫어요. 이 욕조는 내 거예요. 근데 되게 깔끔하게 나무 느낌 나게 잘 지었네. 모던한 느낌이 납니다. TV도 있고. 구독. 자, 이제 올라가 볼까? 왜? 내 집은 밤에 봐줬으면 좋겠어. 밤에 보고 낮도 보고. 그러면은 밤이 될 때까지 녹진하게 차 한잔 하자고. 얼마 후. 자,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올라가 볼까? 좋아.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자. 여기 러브 카페? 웰컴? 여기 카페인가 봐. 그런 거 봐. 나는 카페를 만들었어. 야, 이거 되게 친화적인 카페인가 봐. 나무 냄새가 강한 걸? 뭐야 이거? 아임 꿀. 아임 꿀. 난 달아. 다 왜? 꿀은 달다는 게 아니야. 아니야, 아임 꿀이잖아. 아, 난 꿀. 달아. 그렇구나. 아니, 여기 삼각형 한 이유는 오징어 게임 내가 요즘에 좋아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해봤어. 오징어 게임. 너 진짜 오징어 게임 좋아하는구나. 얼굴도 오징어 같이 꾸며놨네. 그러게. 얼굴도 오징어처럼 생겼네. 맞다. 와, 나무가 있어. 와, 예쁜 걸. 나무가 있어가 뭐야? 나무가 있지. 그러니까 나무가 있지. 분위기를 말해줘야지. 아, 나무가 있어가 뭐야? 되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있어. 오늘 많이 못 먹었나봐. 저 나무도 오징어인가 봐. 말라 비틀어졌네. 오호, 맥반석이네. 자, 다른 것도 볼까? 여기 되게 친환경적인 카페인가 봐. 여기 소주 없나요? 여기 와, 커플들이 오는 카페야. 근데 이 카페 올라오면은 우리 집 지나야 돼? 그러면? 우리 아니, 우리들만 이용할 수 있는 러브 카페야. 아, 우리만. 저기 서봐. 저기 아임쿨에 서봐. 자, 간다. 아임쿨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리아 걸렸어, 일로. 너 움직였어. 너 움직였잖아. 다시 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리아 걸렸어. 일로. 안 움직였어. 팔 움직였어. 알았어, 다시 한번 봐준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리아 걸렸어. 일로 와. 안 걸렸다니까.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러브 카페까지 만나보았는데요. 여기가 3층. 그리고 여기가 2층. 그리고 제가 지은 1층. 어떤 게 제일 이쁜지 댓글에 투표해 주시고요.
저희는 제가 볼 때 니녀맨 님이 꼴등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생각해요. 누가 봐도 이 피아노 방은 럭셔리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아니요. 여러분들 저희는 가볼게요.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